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시어터 챌린지 세 번째 시리즈, 밀리언 배역 시리즈에서 역대급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 성우들의 연기가 최고였던 드라마, 외딴성 서스펜스 호러 쿠로리 우타입니다. 쿠로리 우타, 2020년 4월 16일에 밀리라지 성행 공개 후 4월 27일에 인게임에 공개된 곡으로 2020년 7월 29일에 발매된 곡입니다. 작사는 후지모토 노리코, 작곡은 데프, 편곡은 쿠코토미 마사유키씨가 담당하셨습니다. 쿠로리우타는 시어터 챌린지의 드라마 악곡 중 하나로 시어터 챌린지 시리즈 중 세 번째로 공개된 노래입니다. 사실 시어터 챌린지 투표 당시 외딴선 서스펜스가 목록에서 첫 번째로 되어 있었으며 이벤트 공개도 같은 챌린지 곡인 걸즈미츠 원더보다 먼저 공개가 되었어야 했지만 주인공 배역 역할이었던 아카네의 성우 오가사와라 사키씨의 서럼 치료로 인해 공개 날짜가 뒤로 미뤄졌으며 세 번째여야 했던 월드체인저의 공개 이후 한참 뒤에야 공개가 된 노래입니다. 밀리언 라이브에도 공포스러운 노래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시어터 액티비티즈의 학원 호러 드라마 붉은 세계가 사라질 무렵, 시어터 부스트의 극장 서스펜스 라스트 액트리스, 붉은 세계가 학원과 계단을 배경으로 한 여고 계단 같은 분위기지만 훈훈한 해피엔딩, 라스트 액트리스는 과거 살인사건을 재현한 씁쓸하면 감기 여린 새드엔딩이라면 쿠로리우타는 앞에 두 개의 공포 드라마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엔딩도 꿈도 희망도 없는 배드엔딩입니다. 배를 타고 수리네에 가던 주인공 아카네와 클래스메이트 엘레나였지만 갑자기 폭풍에 휩싸여 배가 침몰당하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카네 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선 섬의 해안이었고 다행히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친구인 엘레나와 선생님인 카오리, 교육 실습생인 리츠코 이렇게 4명. 아카네 일행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섬속을 탐험하던 중 큰 저택을 발견하고 저택의 안주인 니카이도 치즈루와 만나게 됩니다. 아카네 일행은 치즈루의 호의로 구조가 올 때까지 저택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 밤 아카네는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곡의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를 풍기는 형태의 고유하면서도 묵직한 분위기의 곡. 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포스러운 상황과 미쳐가는 상황을 암시하는 분위기와 가사가 임팩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 곡에 지지 않듯 드라마 역시 기괴스러운데 스토리는 대충 예상이 가지만 성우들의 공포여린 연기와 감기가 넘치는 연기는 진짜 끝내줍니다. 특히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는 아카네가 어둡고 꿈도 희망도 없는 미쳐가는 모습은 진짜... 라디오 방송에서 대량의 사람들이 실종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주인의 말에 라디오를 끈 시녀는 주인의 딸한테 식사를 대접하지만 울면서 그 식사를 거부합니다. 식사를 거부하자 주인의 명령에 시녀는 강제적으로 식사를 강요하고 주인의 딸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녀의 폭력에 시달리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자연학교에 가던 주인공 아카네와 클래스메이트 엘레나,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소녀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하늘 반대편에서 점점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아카네들은 배 안쪽으로 들어가며 시점은 선생님인 카오리와 교육 실습생인 리츠코로 넘어갑니다. 뱃멀미로 고생하는 카오리를 대신해 학생들을 통솔하던 리츠코는 상황 보고를 끝낸 후 갑판에 남은 학생들이 있나 확인하러 가기 위해 방을 나서지만 순간 배가 흔들리더니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면이 바뀝니다. 시점은 아카네로 바뀌면서 자신이 언제 잠들었지 하면서 눈을 뜹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선 섬의 해안. 어째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는지 패닉에 빠졌을 때 반대편에서 엘레나와 카오리, 리츠코가 달려옵니다. 다른 일행을 만나서 다행인 것도 잠시. 그 폭풍으로 인해 배는 침몰하고 이 해안으로 떠내려온 사람들은 아카네 포함 해안가에 서 있는 단 4명. 눈물을 흘리는 아카네를 달래며 일단 본토랑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민가를 찾자는 리츠코의 말에 다들 섬의 탐색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탐색하던 중 거대한 저택을 발견한 아카네 일행, 정원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달려가자 그곳에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소녀 시오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들은 조난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곳이 어딘지 물어보자 이 섬은 자신의 주인의 개인 사유지라고 하며 주인한테 안내합니다. 사정을 들은 섬의 주인 치즈루, 하지만 연락수단은 섬 반대편에 있는 오두막뿐이며 밤의 섬은 위험하니
본토의 연락은 내일 해준다고 하며 오늘 하루 푹 쉬라고 권합니다. 한시가 급했던 선생님들이었지만 남은 두 학생을 위해 하루 묵기로 결정합니다. 치즈르의 호의로 저택에 머물게 된 아칸의 일행.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서 저택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 3회의 또 다른 식구인 치즈르의 딸 이오리가 응접실에 들어옵니다. 이오리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현재 섬에서 요양 중이며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내향적으로 자랐다면서 걱정을 풉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달리 어딘가 이상한 이오리. 일단 식사가 식기 전에 들자는 치즈르의 말에 다들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끝마친 후 장면은 잠자리에 드는 아카네와 엘레나로 넘어갑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엘레나와 아카네. 그때 엘레나는 저택을 탐험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카네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하며 걱정하지만 엘레나는 자신들이 지금 조난당한 상황이긴 해도 집에 돌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즐거운 일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자 아카네는 탐험에 동참합니다. 거대한 저택을 둘이 탐험하던 중 거대한 자물쇠와 쇠사슬이 걸린 문을 발견합니다. 자물쇠가 걸린 방에 빠져있을 때 뒤에서 카오리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밤늦은 시간에 남의 집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 혼내는 카오리 선생님. 그때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 소리에 놀란 세 사람. 순간 얼음이 되었지만 늑대 소리가 들려오자 들깨가 있는 거가 하며 진정하며 일단 밤도 깊었고 이러고 있으면 리츠코가 혼낼지도 모르니 방에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날 밤 리츠코가 시우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카네의 꿈. 뒤가 찝찝한 꿈에서 깨어난 아카네 그리고 푹 잔 엘레나.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하는 아카네의 말도 잠시. 리츠코가 사라졌다고 하는 카오리. 어젯밤 각자 방으로 돌아간 뒤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아침에 보니 방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들을 찾아온 치즈르. 리츠코는 아침 일찍 섬 반대의 오두막에 갔다고 말합니다. 일단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하루라도 편히 쉬라고 말하며 마지막 밤을 즐기라며 의미불명의 말을 던진 치즈르. 아침 식사 후 같이 섬을 둘러보자는 카오리. 저택을 나와 산을 오르는 일행. 반쯤 올랐을 때 섬 반대에 작은 촌락이 있으며 치즈르가 말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아카네는 리츠코를 마중가자고 하지만 이대로 산을 넘으면 밤이 될 것이라며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리츠코라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아카네를 타이르고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양이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저녁시간. 카오리는 리츠코가 먼저 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즈르한테 간다고 하며 먼저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아카네도 일단 쉬기 위해 저택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택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이오리를 보고 뒤를 쫓아갑니다. 정원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십자가처럼 묶인 나무들이 잔뜩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이오리는 두 사람을 피해 저택으로 도망칩니다. 무수히 많은 무덤 중 한 무덤에 놓여진 꽃, 오렌지색의 거베라. 이미 해가 져버렸는데도 리츠코는 저택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 치즈르는 아마 너무 늦어서 촌락에서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카오리를 안심시키지만 불안해하는 카오리. 치즈르는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시우한테 수색을 부탁하겠다고 하며 식사를 취하도록 권합니다. 저녁 식사 도중 아카네와 엘레나는 이오리가 뒤뜰의 무덤에서 무엇을 한 건지 묻자 이오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치즈르는 이오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시우를 시켜 일단 방으로 데려가라고 말하며 그 무덤은 이오리가 키우던 애완동물묘로 소중했던 만큼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말합니다. 그날 밤 카오리는 리츠코를 걱정하며 저택안을 걷고 있을 때 어젯밤 열쇠가 잠긴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며 잠긴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증을 품고 문틈을 살짝 보자 거기엔 시오가 저택 주인의 딸 이오리를 나이프로 해치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카오리, 아카네와 엘레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그 아이들한테 달려갑니다. 이미 시오는 카오리가 현장에 본 것을 눈치챘었고 얌전히만 있었다면 자신처럼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카오리는 아카네와 엘레나한텐 여기 위험하니 빨리 저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섬 반대의 촌락으로 가자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둘이었지만 이미 아카네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지라 카오리의 말을 믿고 저택을 탈출합니다. 촌락으로 힘겹게 달려가지만 중간에 넘어지고만 카오리.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왜 물웅덩이가 있는 건가 했지만 그 웅덩이의 정체는 나무에 매달 리츠코의 치치에서 흘러내리고 있던 핏물.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난 채 나무에 매달려 싸늘하게 죽어있는 리츠코. 그 모습에 혼란에 빠진 3명. 그때 뒤에 나타난 시호. 카오리 자신이 시호를 막는 사이 두 사람은 빨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카오리의 말에 도망치는 둘. 하지만 카오리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며 두 사람은 더욱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눈앞에 등장한 시오. 이미 카오리는 시오한테 끔찍하게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어째서 이러는 것이라며 호소하지만 시오는 자신의 주인이 시킨 일이라고 하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꾸중을 든다고 말하며 엘레나랑 아카네를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얼마 전 친모랑 배의 파편의 일부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행방불명된 26명의 학생과 교사, 승무원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치즈루의 말에 라디오를 끈 시우는 주인 딸인 아카네한테 식사를 대접하지만 아카네는 울면서 그 식사를 거부합니다. 본 드라마는 역시 흔하게 전부 죽는 배드엔딩이지만 아카네 혼자만이 살아남았으며 어째서인지 주인의 딸이라는 위치를 가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전 딸 역할이었던 이오리 역시 가짜 딸이었으며 거짓 가족을 연기하기 위한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저택 인물에 대해서는 후에 소설하겠지만 드라마에서 알 수 있는 저택 인물들의 설정을 보면 치즈루는 섬에 흘러들어온 조난자 혹은 관광객들을 잡아서 식인을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오리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오리는 말한 것처럼 치즈루의 진짜 딸이 아닌 피해자로 꿈파트 마지막 저택 정원 안쪽에 정돈되지 않은 정원 쪽에 놓여져 있는 우수한 무덤에서 알 수 있죠. 그 무덤들은 아마 이오리랑 같이 있었던 친구 동료들로 추측이 되며 전부 시오나 치즈루의 손에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프로로그 파트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점에서 아마 시오가 이오리한테 내준 식사들은 전부 이오리의 친구 동료들의 고기라 거부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숲파트에서 결국 이오리는 시오 손에 토막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인, 딸, 메이드 역으로 거진 연기를 해왔지만 피해자였던 이오리는 치즈루가 만든 룰 속에서 계속 반항을 해왔으며 결국 무덤에서 원래 애도하는 행동을 타인에게 들키고 그대로 이용가치를 잃어서 해체하고 남은 3명 중 가짜 딸을 연기할 아카네만을 살리고 나머지를 전부 죽인 것이죠.